자, 오늘 저희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아주 특별한 분이 오늘 예.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최준영 박사님 컨텐츠를 통해서는 뭐 그래도 좀 소개가 좀 예. 되셨고 아마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그냥 시청자분들은 처음 보는 분들도 분명히 좀 계실 것 같은데 네. 예, 이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정밀농업연구소인가요? 네. 네, 여기에서 계신 우리 제작 박사님. 제작 박사님. 아, 전함도 아주 독특하십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3% 처음 오셨죠? 네, 여긴 처음입니다. 아, 한국 정밀농업연구소는 어떤 연구소인 거예요? 주로 우리나라 농업 정책이라든가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는 민간 연구소입니다. 정밀하게 연구한다는 점인가요? 이게 네, 이제 기존의 농업 아니면 이제 미래 농업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걸 주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 농업 우리나라 농업에 대해서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 아니면 네. 환경적으로 네. 어떻게 하면 투입을 최소화해서 그다음 환경적인 농업을 할 거냐 그런 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어쨌든 전쟁 탓도 있고 뭐 기후 탓도 있습니다만은 식량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거명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너무 심각하다. 제가 네. 남자적 박사님 기고문도 한번 보고 했는데 우리 곡물 자급률이라는 게 20%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그러니까. 높다는 거죠? 20% 곡물 자급률은 20%라고 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식량 자급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워낙 사료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곡물, 쌀이란 밀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급률을 한 46%쯤으로 그게 46%쯤 우리나라에서 네. 생산되고 절반은 있고 그냥 우리가 먹고 정반 정도는 먹는 것은 절반 정도가 생산되고 있고 근데 네. 실제로 우리가 요즘 고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고기에 먹여야죠. 네, 그걸 그 사료가 거의 절반 이상 네. 수입돼 사료는 대부분 다 수입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곡물 자급률은 20%대로 유지하고 그래요.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 남재작 박사님 준비해 오신 그 자료도 있으니까 그거 네.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예, 띄워주세요. 네, 예, 말씀하시면 돼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그럼 우리나라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나 아니면 더군다나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식량이 위험하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위험한 건 아니다. 예.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분명히 고려할 요소가 있지만은 예. 대부분 식량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다 아프리카에. 아프리카. 왜냐하면 이게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가장 취약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가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예. 항상 이거는 경제가 나빠지거나 석유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 뭐 기후가 나빠지면은 항상 가장 먼저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가 먼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그 다행스럽게도 살은 한 100% 정도를 거의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그 40만 톤이 이제 WTO 협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수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90% 정도 작업률로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100% 정도 그렇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오히려 쌀 가격은 농가들 입장에서는 계속 떨어져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쌀 얘기하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예. 또 서로 네, 이해하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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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이 그럼 밀을 굉장히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소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많이 먹죠. 밀이 한 250만 톤 정도가 매년 수입이 돼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쌀이 한 360만 톤 정도 생산되는 예. 것, 그다음 밀 250만 톤에서 한 70-80% 정도가 밀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축산물 소비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 70년도만 해도 5kg 정도를 축산물을 소비를 하다가 지금은 54kg 정도를 1년에? 예, 1년에 보통 1인당? 1인당 삼겹살이든 소고기든 54kg 먹어요?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근데 50kg 54kg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작은데 예. 선진국은 70-80kg 정도를 소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는 그 어류가 물고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아~ 물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진짜 어류 많이 먹죠? 많이 먹습니다. 예. 거의 물고기도 1년에 한 4-50kg씩 이렇게 1인당 4-50kg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류가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원입니다. 예. 대부분 개도국들은 주로 어류에서 주로 단백질을 섭취하고 아, 선진국들은 대개 고기. 예, 고기에서 섭취하고 먹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왜 이렇게 예. 낮아졌냐 그러면은 근본적으로는 가장 근본적으로 모든 세계가 마찬가지인데요. 인구가 증가해서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1950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대개는 한 2천만에서 대개 시작을 하거든요. 2천만 정도, 2,500만 그 사이에 인구가 있다가
지금 2020년쯤 되고 나면 한 5천만쯤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구가 한 2.5배 정도 증가하게 되니까 농경지 면적은 고정돼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 전반적으로는 다 식량 자금률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원인이긴 하겠지만 이 가격 때문 아니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말 잘 싸게 만약 만들면 굳이 그렇게 수입할 필요가 없을 텐데 워낙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수입하는 게 훨씬 싸니까 수입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근본적으로 농산물 가격은 이제 생산 면적하고 비례를 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경지는 대부분 농가들이 평균적으로 1헥타르를 3,000평 정도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대부분 유럽 같으면은 약간 15만 평, 20만 평. 네. 한 농가가 한 농가 경영 그렇죠. 단위가 그렇게 네. 있죠. 그래서 50배, 100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네요. 가격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투자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식량 안보 지수가 32위다. 네. 이게 뭐 OECD 기준인가요? 아 이거는 OECD 기준은 아니고 이코노미스트라는 이제 예. 신문사에서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인창성 농민들 우리가 식량 안보가 위험하다, OECD에서 가장 꼴찌다 이런 위기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식량 안보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 다 생산되는 게 작아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대개 20% 식량 자급률에 식량 안보 32위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식량 안보 지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대부분 양적으로 이렇게 공급량이 충분하나 하는 것은 availability라는 지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과 생각과 다르게 availability라는 이 양적으로 공급이 충분하냐는 17위로 이 네 개 지표 중에 가장 좋습니다. 그건 큰 문제 아니다. 그렇죠. 그 이거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공급되는 거 다 했을 때 우리나라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고. 네. 뭐가 제일 문제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식량 위기가 발생하면 아프리카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 전체가 굶을 걸로 생각하고 굶주릴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피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하는 지표가 이제 affordability라는 지표인데 네. 경제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식량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느냐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게 좀 낮은 편에 들어가고 있고 43위. 43위로. 그런데 예. 이거는 주로 우리나라가 농산물 수입 관세를 높게 매기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 농산물 수입 물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가난한 사람이 접근성이 떨어진다 식량에 대한 이것 때문에 낮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역설적으로 식량 안보 지수를 높이고 싶으면 관세를 낮추면 되는데 이건 또 우리나라 농업에 또 이게 그렇죠. 피해를 주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금률을 또 떨어뜨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또 이렇게 품질 예를 들면은 영양을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 뭐 육류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이 탄수화물 같은 거를 이게 그럼 비율을 적절하게 섭취할 수 있느냐 이걸 그다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냐 이 부분도 상대적으로 낮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영양 기준을 안 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availability 중에서도 이 되어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사실 보통 국가마다 이제 식량 안보 정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식량 수급 정책을 세우는데 그 식량 수급 정책이 우리나라 항상 그 식량 수급 그 자급률 목표를 항상 높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성하는 건 실제로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거든요. 이 괴리 차이 때문에 이제 또 이 뭡니까 공급 가능량 이건 네. 불안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근데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식량 안보라는 표현이 이게 적절한지 그러니까 살짝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식량 접근성, 식량 복지 뭐 이렇게 좀 차려요. 그러니까 안보하면 굉장히 이게 마치 수입 딱 끊어지면 우리나라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네 맞습니다. 근데 푸드 시큐리티라고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아. 그 식량 안보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 우리나라 말로 좀 과하게 번역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보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 시큐리티를? 어? 식량 안전성 식량... 더 좋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싶은데 문제로는 좀 대안을 잘 못 찾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당연히 수입 어디서 끊어지면 당장 우리나라 굶어죽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네. 뭔가 좀 더 접근이 용이한 분들이 있고 좀 그렇지 네. 못한 그 격차가 좀 벌어지고 이런 게 있다는 그런 수치인 거군요 이게.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 국가의 식량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지수가 이렇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그러면 이제 식량의 자급률을 높이는 거, 수입선을 확대, 저 다양화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식량 안보 지수를 높이는 건데 우리 자급률을 더 높일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거의 네. 불가능한데요. 왜냐 그러면 농경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한때는 240만 헥타르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았을 때 농경지였거든요. 지금 현재는 156만 헤타르 정도로 계속 줄어들고 계속 있고. 계속 주나요? 그러니까 주택단지가 개발되고 산업단지가 계속 개발되니까 도로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재생에너지가 되면 태양광이 설치가 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면적은 농경지 면적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예. 게 현실이고 그리고 또 농경지 면적이 제한되어 있으면 이렇게 생산되는 양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아무리 이제 그 비료를 많이 주고 품종을 개량하더라도 10% 20% 이상 높이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토양을 땅을 두 번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봄에만 재배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 재배해서 그렇죠. 재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려 그러면 이제 이 살은 현재 관세가 511%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예. 국제 수입 가격하고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WTO 협정에서 밀이라든가 다른 모든 곡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전부 다 철폐를 했습니다. 예. 전부 다 저율 관세를 해야 되는데 대개는 이 가격이 우리나라 아무래도 좁은 면적이 생산하니까 3배에서 5배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니까 네네. 일반 시장 경쟁에서는 이 겨울 재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거든요. 농민 입장에서는 이 겨울 재배를 하려 그러면은 이 가격에 대한 그 차이만큼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이 재배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밀 같은 거 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밀도 2025년까지 5%까지 높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시장 가격과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예. 그러면은 이 소비자들에서 그런 우리나라 밀로 만든 제품들이 예를 들어서 원물 가격이 이제 실제 소비자 제품 국수 같은 데 반영되는 가격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원물 가격이 한 30% 정도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럼 소비자들 우리나라 밀에 대해서 할 거냐 아니면 식량 자금률을 더 높이는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더 쌀을 좀 더 많이 소비해 주는 게 오히려 식량 자금률 자체를 높일 수 있고 근데 그 쌀 소비는 계속 줄지 않나요? 네. 계속 밀 소비량이 늘죠? 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 58kg 정도로 줄어들어 있고요. 네. 옛날에는 많이 먹을 때는 120kg 정도까지 1년에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금률을 높이는 게 좋은 겁니까? 이게 또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네. 자체는 이미 그 이 국토가 한 면적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이 자금률을 높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이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들이 전부 다 인구가 거의 뭐 5배, 6배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는 한 2배, 3배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경지는 대안된 상태에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대부분 나라들은 이제 식량 자금률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몇 개 나라만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호주라든가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브라질, 예,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예.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식량을 과잉으로 생산해 가지고 전 세계에다 분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식량 안보란 말도 있고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마치 저는 지구상에 만약에 두 나라밖에 없고 우리나라랑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유일하게 밀을 생산하고 우리나라는 오로지 수입만 해야 되는 상황이면 무조건 작업률을 높여서 어떤 상황이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뭐 미국이든 호주든 브라질이든 뭐 이렇게 밀을 생산하는 나라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빨리 돈을 잘 벌어서 좋은 밀을 잘 이 나라 저 나라 선택하면서 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네. 자금률이 급격히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그 수입량을 늘려야 되죠. 뭐 또 인구가 계속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가 많이 안 느니까 좀 덜 문제인데.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남재작 박사님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이게 자료가 오면 미리 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례 같은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정 프로가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 아. 네. 네네. 이집트 같은 경우가 이제 1950년대 인구가 2천만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인구가 1억 명입니다. 네. 1억 명이 되다 보니까 농경지도 물론 늘고 생산량도 조금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식량이 갑자기 한 나라의 생산이 그만큼 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집트가 이제 그 유럽과 가까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식량의 거의 80%를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다 수입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냥 그다음에 동유럽에서 거의 대부분의 식량을 다 수입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은 가격 변동이 바로 바로 올라가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한 우물에다가 너무 집중을 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식량 가격이라는 건 항상 석유 가격하고 이렇게 같이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식량이 네 그렇습니다. 예. 석유 가격이 오르면
그 비율하고 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식량 가격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경제 위기 때 마찬가지로 석유 가격이 올라가 식량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대개 개도국들은 석유 가격이 올라갈 때가 되면은 경제가 되게 침체하는 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을 하니까 환율 문제가 또 생겨가지고 이 대부분 수입 국가들은 두 가지 문제, 석유 가격 문제하고 환율 문제 때문에 국제 가격에서 한 20, 30% 정도 오른다 치면 자기 이쪽 나라에서는 5, 60% 정도가 이제 인상 요인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는 빵 가격 같은 것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이게 이제 정정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혁명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났다는 거잖아요. 네네. 2008년도 2008년도인가요? 예, 2008년 2011년까지 예. 그때가 이제 몇 년 동안 흉작이 들었고 석유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됐을 때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아랍의 그 아랍의 봄이란 자스민 혁명이라는 게 이 그게 하나의 그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이집트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비슷하게 이제 그렇죠. 네. 정치 불안이 굉장히 크게 겪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정프로가 지적하듯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금률을 유지하려고 철저히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이제 이중성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그래도 현재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행스럽게 쌀은 거의 100% 자금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쌀. 예, 네, 쌀. 네. 쌀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밀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밀은 현재 한 0.7% 정도만 우리나라. 네, 거의 이제 큰 의미 없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밀이 우리에게 크게 문제된 적은 지난 몇십 년간 없지 않나요? 있었어요. 우리는 대개가 네. 다행스럽게도 수입이 대개 밀은 미국하고 호주에서 대개 다 수입을 하거든요. 네, 네, 네. 유럽에도 이게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는 그 공급선에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괜찮았고요. 그런데 네.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자금률을 높이고자 하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률을 높이는 정책이기도 하고 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 예산을 그쪽에 투입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 기후변화란 문제 때문에 이 미국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그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문제하고 네,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문제하고 그다음 미국의 가뭄, 미국 캐나다 중서부 지방의 가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생산량이 한 40%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 세 가지가 이제 겹치면서 네네. 사실 이제 식량 위기라는 게 계속 언론에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남 박사님 그 기고문인가요? 그 취재 인터뷰한 걸 제가 한번 며칠 전에 보니까 너무 걱정할 건 없다. 전 세계적인 식량난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큰 우물이라고 표현하신 큰 우물.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데 큰 규모의 휴경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휴경지가 농경지로 굉장히 신속하게 바뀌면 이제 전 세계적인 식량난이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네, 농산물 생산은 되게 그 미국 농민들은 미국에는 휴경지 한 600만 헥타르, 우리나라 농경지 3배 정도가 휴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는 그보다 훨씬 작은데 네. 그 자연 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 농민들은 대개는 어떤 곡물 가격이 오르겠다 하면은 이 심는 양을 조금씩 늘리거든요. 네. 이것들이 이제 그러면은 식량 가격에 따라서 이 늘고 줄고 이 계속 이렇게 동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이런 추세가 이렇다 치면은 그 큰 문제는 당분간은 그러니까 공급량 자체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공급량 자체는 항상 전 세계적 수요량에 비해서 5% 10% 항상 과잉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현재도 공급량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식량 위기라는 것도 대개는 모든 나라들이 또 1년 정도는 비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2년 비축 제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한 2개월치 정도를 비축하고 있듯이 대부분 나라들이 전부 다 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1년 정도의 흉작에서만 1, 20% 줄어드는 거는 큰 문제 아닐 수 있다. 네, 그냥 넘어가는데 문제는 연속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예, 흉년이 계속 들었을 경우에 특히 제일 중요한 국가들이 보면은 그 호주와 미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두 나라 그다음 브라질 같은 나라가 중요한데 호주가 다행스럽게도 이번 식량 위기 때는 호주가 이 가뭄이 많이 들어가지고 몇 년 전에는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비가 제때 잘 와가지고 네. 2년 동안 호주가 대풍이 들었습니다. 풍작이라고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이 좀 미국과 캐나다가 좀 흉작이 들었는데 네. 이걸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을 해주면서 네. 됐고 근데 미국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 현재 가뭄이 굉장히 심한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이게 이제 네.
전 세계 식량 위기 가장 큰 아, 미국이 가뭄이 심해요. 아, 지금 작년부터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전부 다 가뭄이 심해지면 산불이 많아지고 자연 발화되죠. 아. 네. 그래서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문제고 왜냐면 기온이 올라가면 토양 수분이 줄어들게 되고 토양 수분이 줄어들면은 이게 불이 붙기 좋고 또 가뭄이 들고 이게 같이 겹쳐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그러면 기상이 어떨까? 이게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그럼 호주가 지금 현재 2년 정도까지는 비가 와서 괜찮았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호주 날씨 올해는 호주 날씨가 어떻게 될 거냐? 만약에 이거 두 개가 동시에 만약에 가뭄이 들고 이렇게 됐을 경우는 아. 이때가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우물을 세 개 우리나라는 그 우물을 세 개 가지고 있잖아요. 네. 유럽에 동유럽에 하나 가지고 있고 미국에 하나 호주에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두 개의 우물이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유럽 쪽도 이제 약간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지고. 네. 그래 되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 수입 물가 영향을 받는 때가 오는 거죠. 우리나라만의 우물도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 우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호주, 뭐 동유럽 이쪽은 네. 아, 근데 거기 중에 두 개 내지는 자칫 잘못하면 세 개가 다 흉작이 들어버리면 큰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충분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가 인식은 농작물은 가을에 생산될 거다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밀은 한 3월부터 한 7월까지 그다음에 한 8월부터 한 11월까지 이렇게 연중으로 생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식량 가격에 따라 가지고 이쪽에서 농민들이 예전에는 배추를 심었던 곳에 밀을 더 심게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식량 가격에 따라서 이게 재배량이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항상 이게 한 이 그 지금 현재 곡물값이 굉장히 올랐다가 농민들이 많이 심게 되면 다음에 갑자기 폭락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항상 이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현재 수급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상의 문제가 이제 더 걱정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월 들어서만 놓고 보면 국제 밀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즉 예. 한창 국제 곡물 가격이 항상 전년도에 생산했던 곡물가가 대부분 다 이 5, 6월 정도에 이미 다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때 보면 이게 마지막 끝물이다 보니까 예. 식량 가격이 전반적으로 4월, 5월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몇 개가 다 동시에 다 겹친 거죠. 지금 이 시점이. 그러고 되고 근데 이제 이미 한 보통 한 $350 정도 하던 밀 가격이 보통 지금 한 $450, $500까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4월 돼 가지고는 이 뭐라고 그러죠? 약간 보통 추세에 따라가는 거죠. 안정화되는 추세. 원래 가격을 좀 찾아가는. 네네. 네. 그렇지만은 전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올랐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이걸 더 크게 느끼냐 그러면은 몇 년 동안 한 3, 4년 전부터 몇 년 동안은 곡물가가 굉장히 안정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하고 비교하면 지금 현재 한 두 배 정도 오른 것처럼 느껴지고. 예. 그리고 만약에 전년도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한 30% 정도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비교도 역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밀 네. 최대 수입 국가는 당연히 중국이죠. 아, 이집트입니다. 전 세계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래도 인구 1억 명밖에 안 되는데 14대 1인데 그래도 그 이집트가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예. 네. 이집트가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요. 거의 밀만 드시나? 아마 이 이집트에서는 정책 정부 정책 중에 하나가 네. 빈민들이 있는데 이제 그 뭐 빵 가격을 빵을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다 보니까 아. 정부에서 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빵값이 있거든요. 네. 이 빵을 국민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아. 만들어주고 있다 보니까 이집트 정부에서 엄청난 양의 밀을 수입하고 아. 있는 그래서 중국은 아마 자칫 재배도 좀 하는 모양이죠 밀을. 중국은 중국이 많이 수입하는 것은 콩을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콩과 옥수수를 콩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고요. 밀도 조금 수입하고 있지만 콩은 뭐 사료로 쓸 대부분 다 사료로 쓰입니다. 돼지 사료. 네, 이 네. 기름을 짜고 콩기름 유지 기름을 튀길 때 하는 기름 아. 쓰고 그다음에 콩박이라고 있잖아요. 이건 네. 돼지 사료를 할 때 아. 단백질 원으로 사용해요. 하긴 중국 사람들은 뭐 국수 이런 걸로 밀도 많이 먹지만 쌀도 많이 먹는 거죠. 쌀도 네. 쌀 소비도 많죠. 먹고. 네. 그리고 중국은 거의 나라가 크다 보니까 네. 거의 대부분 농산물이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쌀 같은 게 여러 가지 곡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거의 중국이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 아, 그래요. 중국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농업 대국인데 이제 문제는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 세계 농경제 7%를 가지고 있고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전 세계 식량의 거의 50% 정도를 중국이 수입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네. 네, 네, 네. 중국도 어떻게 보면 식량의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라고 그것 때문에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 중남미 같은데 농업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는 어차피 이제 투자를 주로 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니까 이 밀을 비롯한 국제 원 저 이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면 이제 주가 영향을 받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휴경지가 얼만큼 빨리 농경지로 전환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농경지가 되면은 절대 농지가 늘어나면 미국 같은 데들은 당연히 호주도 그렇지만 기계화가 돼 있으니까 이 농기계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호황을 맞겠네 이런 상상을 한단 말이죠. 남재작 박사님 보시 어떻습니까? 아, 저도 이제 농업이 굉장히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장 크게는 이제 기술 발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농업 회사들은 대개 식량 위기가 발생할수록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렇겠죠.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정치가 불안해지고 이 식량 이 기상이 불안해질수록 농업 회사에 투자하는 게 점점 수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짐 로저스 같은 분은 이런 투자자는 농업이 가장 수익성이 높은 미래 산업이라고. 그분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했어요. 네, 얘기를 하고. 짐 로저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구가 한 80억 가까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요?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50년, 30, 2050년쯤 되면 96억까지 증가할 거로 생각하거든요. 예. 그 무조건 시장은 30%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전체 식량은 60% 정도. 똑같이 먹어야 되니까. 네, 네. 그렇게 되는데 이 식량은 이 농지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기후 변화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농지들을 숲으로 이 농지로 개발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겠죠. 그러면은 농지 면적에다 좀 더 생산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럼 종자 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아, 비료. 예, 비료 산업, 농기계 산업, 또 인력이 부족하니까 자동화 네. 네. 이런 산업들. 이런 산업에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식량 문제를 해결을 못 하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농업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전망이 밝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인수합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2015년부터 중국에서도 미국이 농업 회사를 굉장히 많이 인수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인수합병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 큰 트렌드는 화학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학 회사들이 전부 다 농업 쪽 바이오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는 것들이 네. 지난 5년 사이에 전부 다 일어났었고요. 예. 그래서 화학 케미컬 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바이오 회사로 다 바뀌고 있고. 아, 그건 진짜 정해진 미래네. 인구가 저렇게 우리는 인구 증가의 그 나라가 아니니까 체감을 못 하는데 여전히 뭐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데들은 인구가 굉장히 늘으니까 이 사람도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근데 농지는 그만큼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위당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무조건 투자해야 돼 인류가 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관점에 봤을 때 이 종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 기후가 빨리 바뀌면은 이 종자는 사실 굉장히 느리게 변하지 않습니다. 보통 개발하는 데 한 10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럼 이 개발 속도를 어떻게 빠르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주로 바이오 회사들이 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GMO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대한 기술이 굉장히 거의 발전이 없는데. 유전자 기술을 예, 맞습니다. 저 사용한 네. 종자 개량 같은 거. 유럽이나 아니면 아시아 이런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쪽에 대해서 이 변화가 있게 되고요. 예.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농작물들이 이제 그쪽으로 바뀌어갈 거로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예를 들면은 코로나 백신처럼 갑자기 이렇게 대박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기후 충격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종자 회사들도 이제 그런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저 이런 종자 회사라든지 이런 게 좀 잘 하고 있습니까? 농업 관련 회사들이 잘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외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까? 많이 받겠죠. 영향을 절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종자 산업 같은 경우에는 IMF 때 이제 대부분 다 외국 회사들에서 예, 인수합병이 거의 많이 일어났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R&D 투자를 하면서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 근본적으로 이제 농업 분야의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농업은 농업 자체의 시장이 커야 농업 관련되는 산업이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우리나라 농업 자체가 160만 헥타르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관련 회사 크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비료 회사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우리 암모니아를 직접 우리나라에 합성을 했었는데 이 많은 공장들이 있었거든요. 10여 개 공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문을 닫아버리고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에서 다 수입을 하죠. 암모니아 관련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소수 사태 같은 것도 일어났고. 네. 그 근본적인 문제가 이 우리나라가 결국은 농업
경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체 그게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딸기는 참 우리나라 딸기 맛있습니다. 아 이게 특정 작물은 네. 우리나라 그 농민들이 농협하고 이렇게 협조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술 혁신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거 먹다가 그거 그쪽 다른 나라 거 먹으면 이게 무슨 딸기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는데 네. 사실 그거는 이제 뭐 아주 지역적인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농업 정책이 그 식량 안보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농가 수가 많다 보니까 네. 농가 소득 중심으로 농업 정책을 펼쳐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 이게 부가가치가 큰 네. 작물을 심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를 비닐 하우스를 많이 보급했고 그게 네. 가장 대표적인 작물들이 이제 이 비싼 작물들이 보면 과채류 열매가 달리는 과채류죠, 과채류. 참외, 토마토, 네. 딸기, 오이 같은 작물들이 이 가격이 비싸거든요. 이게 잎채소에 비해서는. 그러면 그쪽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딸기가 혁신이 네, 엄청나게 맛있어요. 네, 그렇죠. 토마토도 짭짜리 토마토 짭짜리 뭐 이런 거 대죠. 뭐. 네. 네. 대조 토마토. 네, 깻잎은 추부입니다. 네, 그리고 저기 어디죠? 미나리는 저기 또 있잖아. 네. 경북 어디? 네, 청도 미나리 쪽. 네? 청도? 네, 청도 미나리 괜찮고요. 아, 미나리 철이었는데. 아, 근데 이 농업 쪽에 제가 유독 요즘에 좀 늦게나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먹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네. 남 박사님 말씀이 참 저게 있네. 아, 불과 몇 년 사이에 인구가 그렇게 느는데 네네네. 농지는 안 늘고 그러면 농업 기계화라든지 농업 그 효율성을 높이는 쪽은 무조건 성장할 수 있고 그게 어떤 도미넌트한 시장주의를 가진 데들은 더할 거고 그러니까 농작물로만 해결 안 되니까 수산물 쪽으로도 이게 만약에 채취하는 그러니까 포획하는 수산물 산업은 내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또 고갈 이슈가 이미 많이 고갈돼. 그러니까 양식, 네. 그러니까 키우는 그죠? 네. 이것도 농산물하고 비슷한 거잖아. 어업, 키우는 어업은 굉장히 각광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쪽이 미래에 가장 유망한 기술로 그쪽도 역시 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식 같은 거예요. 예, 양식이 수상 양식이. 그러니까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이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출 때 이 네. 수상 양식이 사실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좋고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사료를 똑같은 양의 사료를 투자했을 때 이게 단백질을 높이는 게 가장 높은 게 어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는 어류 산업이 될 거다 이렇게. 야, 우리 빨리 찾아보자. 수산물 양식업을 그 주목 있게 하는 글로벌 기업들. 전북 그 네? 농가 전북 어가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 엄청 멋인데요. 그래? 예. 미역만 저 다시마 이런 것만 주면 애들 잘 크니까. 그러니까. 자, 알겠습니다. 오늘 농업 이야기. 농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제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전혀 안 다루다가 이제 다루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저희가 처음 모셔봤고요. 네. 앞으로도 종종 또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박사님과 함께 네, 남재정 박사님, 네 함께한 시간 굉장히 좋은 정보 많이 들었고요. 한국 정밀농업연구소의 남재작 박사님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